네, 이번 시간엔 VLA 중에서요, 재질로 라이트, 비처리를 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VLA 머터리얼 라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재질을 가져다가 머터리얼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이렇게 회색이었어요. 요거를 얘입니다. VLA 라이트 머터리얼. 자, 여기 흰색에 1번 정도의 칼라 값을 갖겠다. 이게 멀티플라이가 되고 있고요. 자, 렌더를 한번 해보면. 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러한 빛 재질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좀더 노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하고 컬러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컬러를 좀 바꿔봤고요. 자, 렌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요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이때 나는 어떠한 특별한 그림을 밑에다 깔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넣어주면 됩니다. 맵에 비트맵으로 만약에 요 그림을 한번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요. 요 그림이 좀 이제 흰색 부분은 흰색이 빛을 좀 바라게 나타내실 겁니다.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요 흰색 부분은 빛이 바래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죠. 지금 그림이 딱 적합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해주길 원한다면 VLA 라이트 머터리얼을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걸 유념해 주십시오.